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신분 격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땅에서도 아들이 아니라 사망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참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과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 말로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을 만큼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수 없고 이 땅에서 죄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은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대속죄물, 화목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없다.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14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점점 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영적인 어둠이 칠흑과 같이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분명하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고, 생명이 있는가 하면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종이 된 죄의 종이 있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나오게 할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고센 땅, 그들이 있었던 그 숫곳이라는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굽은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영화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을 때 분명하게 둘이 나뉘어졌었어요. 나뉘어졌을 때그 나뉘어진 것에 결국에 가장 어떤 것이 파워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피부하르지 않은 집에 있었던 집은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그 집에 거하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기업무를 자가 사라져서 더 이상 그 가게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분명히 우리가 죽을 몸에서부터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살리는 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인데 그것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그의 몸이 된 자들에게 부어진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산 자들,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에 하신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고 말해요. 무슨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두 번째,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빚진 동간을 용서해주고 그도 탕감해 주었어야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만 용서받고 나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내가 탕감해주고 그도 용서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이 죄의 종이 된 자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이 빚진 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즉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성령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성령님이 왜 오셨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혜사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빚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끊임없이 내 입은 내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 한 분 구원의 길인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죽어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세례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앞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날마다 내 육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육은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오직 생명만이 역사되어질 때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12절에도 내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보다 저는 영어로 sinful natur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Sinful nature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태어난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sinful nature예요. 내 본성대로 내가 육으로 살던 대로 그대로 육의 생각대로 육의 방법대로 육의 마음대로 육의 감정대로 이 사는 사람이 육신에게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감정에 져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이 원하는 정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빚진 자라면 육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이 죽지 않으면 세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육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해요. 영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육이 원하는 행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육신대로 살았어요.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행동하고 육신대로 육신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환란으로 들어가는 전초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과연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로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고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왜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죄종부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을 비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지,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조롱받고 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사단 숭배자들에게 이와 같이 짓밟힘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와서 이곳에다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헌신한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근본 시작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법이 다 그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배가 있었었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 합법한 정도가 아니고 낙태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낳기 한 달 전에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전 세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이 하는 걸 너무 빨리 따라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예배를 없앴고요. 이제는 맘 놓고 전도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이 미국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라고 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 진노가 어느 정도로 이 땅을 무너뜨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의 회개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회개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행하게 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한 것을, 그리고 이것을 또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폐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점점 두려워 떨면서 종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이 지금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베풀어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여러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회복을 하고 다시 서야 하느냐?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냐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대로 자기네들의 임의로 말하고 자기의 정욕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들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까 집에서 기도가 안 된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집에서 혼자서 기도가 안 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곧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 혼자서 드려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곧이에요. 곧.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전화기 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이 전화기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심령에다가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성령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각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질 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서 어디를 가든 성경책 하나도 없어도 주님하고 영으로 교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받아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할 분들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저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요?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내게 있고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놔서 이 성경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육신으로 사느라고 주님 바빠서 못 읽었어요. 육신으로 사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못 이겨요.
결국은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나도 똑같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불러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양육하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식구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령님의 충만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육의 사랑이 아니고요. 정의 사랑이 아니고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도 또 내 자식도 또한 내 이웃도 또 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의 잣대에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삶, 더 이상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이 늘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도 성령님과 함께 교제가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증거하셔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버릴 수 있는 사람.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 이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야 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안 나타났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믿는 자, 내가 믿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면 분명히 여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가 아파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의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거든요.
또 그 사람한테 있는 영이 나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손을 얹어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만 있겠죠.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으로 무장이 돼 있다면 내가 손을 얹었을 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쫓겨나가겠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간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손 얹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확실하게 되어진 자 그러면 손을 얹으세요. 나 치유은사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치유은사 있는 거 있다고 자랑하느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것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낫습니다. 근데 내가 나 치유은사 있어요 하고 높아지면 마귀가 찾아와요. 교만해집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셔서 일하신 겁니다. 절대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런 소리도 마세요. 나는 빠지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언어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육에 나는 나타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 다 있어요. 회개하세요. 내가 움츠려서 나는 못한다고 쭈그러들어도 교만이고요. 나 잘한다고 높아도 교만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만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많은 사역을 하고서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육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육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것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시커머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더러운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더러운 짓을 해도 못 느낀다는 거죠. 정결하고 거룩해질수록 내가 잘못한 일은 바로바로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내야 한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나타내시옵소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불러도 일어나지 않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될 시대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말씀 많이 먹으셨습니다. 근데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은 십자가의 우리가 죽은 말씀이에요.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이적과 표적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택한 자들도 삼켜버릴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기름 부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중요한 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죠. 내가 열심히 뭐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회 다니니까 나 지금 믿으니까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심각하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왜 핍박받아요? 통제 시스템의 말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화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 한국에 곧 올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연기시키고 있는 이유, 회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세대에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빚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군. 나를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이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의 행실을 죽이셔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우리는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죠.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 상속자. 근데 무슨 상속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상속자. 그렇다면 그가 그 약속의 성취를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참나마다 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셨어요. 가시면류관 왜 쓰셨게요?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 검을 가져야 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은 사람.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는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우고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고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시는 거.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시면류관에서 피를 흘리고 손발이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가 찔리시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손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발의 행보가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나는 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빚진 자로서 내가 화목하게는 직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육의 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게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사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길을 갈 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나를 날마다 죽어야 되니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기 때문에도 고난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든 것도 고난인데 이제는 바깥으로도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주여주여 한다고 이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언코 이기지 못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고난을 와도 능히 감당할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내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아버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내가 자녀인 증거가, 믿는 자인 증거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새해 방언도 말하고. 새 방언은요, 축사 방언, 능력 방언, 자라나야죠. 전투 방언,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날도록 성령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능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